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실기죠. 시퀀스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회차하고 1회차는 1, 2회차, 여기는 기출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4회차에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출제될 때도 있고 출제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점수 배점이 작은 게 아니에요. 출제가 되면은 내작전 10점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퀀스 보러 왔다가 완전히 포기하기는 점수가 좀 크죠. 비중이.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되, 그리고 어려운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버리시지만 쉬운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또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시퀀스 보러 왔다가 아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드셔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같이 보시면서 풀이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회차 없고요. 그다음 2회차도 없고 그다음에 4회차. 자, 우리 4회차는 교재번호 14번하고 15번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98년도하고 2018년도에 출제된 거예요. 자, 도면은 Y델타 기동의 미완성 회로이다. 자, 회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첫 번째 주회로 구분의 미완성 Y델타 회를 완성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가 PB1을 누르면 어떤 램프가 점등이 되느냐. 자, 세 번째, M1이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PB2를 눌렀을 때 어떤 게 들어오냐. 자, 네 번째, PBS를 누르면 어떤 게 점등이 되느냐. 다섯 번째, TH는 무엇이냐. 여섯 번째, MCCB는 무엇이냐. 또,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이제 4번은 우리가 이제 도면을 보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번 TH는 알고 계신 거죠? 열동계전기 또는 서머 릴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6번 MCCB는 뭘까요? MCCB. 자, 여기 이제 원어 따지면 이제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카 해서 자, 뭐라고 그래? 배선형 차단기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5번, 6번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자,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한번 도면을 보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요게 이제 출제된 도면인데, 자, 벨 위에 이제 RST에서 네, 상이 있어요, 상.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MCCB 되어 있죠? 자, 요게 지금 뭐야, 배선형 자, 차단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즈가 되어 있고, 자, M1이 있습니다. 전자 접촉기인데요. 요거는 뭐야, 주, 전자, 네, 접촉기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자, 밑에 쪽에 THR 있습니다. 열동 계전기요. 자, 요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동기에 여기 이제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구름을 감지해가지고, 자, 요거 갖다 열어버려서, 즉, 어떤 접점 갖다 열어버려요? 자, 쭉 오면은, 아, 여기 있네요. 자, 요 접점을 열어버리게 되죠. THR에 동작하면은, 여기는 접점을 갖다 열어서, 여기 M1에 접촉기의 전기 공급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전동기에 흐른 전류를 이제 없앨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동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 그런 역할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1, 했고, 자, M, 여기는 이제 전동기 나타나는 거예요, 전동기. 그 다음에 M3가 있고, M2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M2는 아래쪽에 이렇게 묶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묶어서 결선하는 것이, 자, 이거 무슨 결선? 요런 거 있었죠, 왜? 이렇게 결선이 되는 거, 가운데 묶인 걸. 하나, 둘, 세 개 다 하나 나온 거, 무슨 결선? Y결선이죠. 그렇죠? 요거는, 자, Y 기동용이다. 그래서 M2가 Y 기동용 전자 접촉기가 되고요. 그 나머지 자연스럽게 M3는 뭐, 자, 델타 운전용 접촉기가 되겠습니다. 기동용 전자 접촉기.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도면에서 봤을 때, 아, M2가 뭐고요? 아, 요거 Y 기동이구나. Y 기동. 그 다음에 M3는 델타 운전용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자, Y 기동용 델타 운전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램프가 R, Y, G 이렇게 세 가지 램프가 있어요. 그러면 세 램프 중에서 Y쪽 위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M3 A 접점 붙었죠? 그러면 M3가 동작하면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Y가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면 M3가 보니까 이건 뭐가 있어요? 이거 델타
운전용이네. 자, 운전용은 Y가 된다. 그 다음에 M2는 이거 뭐죠? 기동용이죠? 자, 기동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R은, 여기는 M1이 접점이 붙게 되면은 들어오게 되겠죠? 그쵸? 자,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하나씩 따져볼 텐데, 자, 그 전에 먼저 뭐부터 완성을 했다 해야 되겠습니까? 제 주회로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 부분이 지금 뭐예요? 주회로 했다 부분을 지금 완성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쵸? 자, 원래 되면 이런 데 문제죠? 이런 도면. 자, 여기서 이제 주회로 했다 완성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자, 이렇게 하면은 점을 딱 찍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Y 기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인데, 자, 우리가 델타를 했다 할 때는, 자, 머릿속에, 위쪽 라인은 이제 점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자, 이렇게 점 찍어서 그대로, 자, 점을 찍어서 이제 그대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아래쪽에, 자, 보면은, 자, 번호 따지면 얘가 1번, 2번, 3번 잡으면 이것도 1번, 2번, 3번 라인이 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4번, 5번, 6번, 2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 Y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기본이면, 자, 1, 5, 2, 6, 3, 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번, 5번 가고 2번, 6번 가고 3번, 4번 가면 된다. 그러면 1번이니까 여기 어디로 가면 돼요? 저 5번 가운데 이렇게 자,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6번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4번으로 이렇게 자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완성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자, 또 어떻게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노란 부분은 얘가 기동할 때 돌입 전류 때문에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위주로? 자, 흰색 위주로. 자, 1번, 5번, 2번, 6번, 3번, 4번. 자, 요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조금 이제 편하게 답을 잡아낼 수가 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 자,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회로 왔다가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PB1을 갖다 눌렀다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도 봤을 때, 우리 이제 시퀀스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일단, 선을 한번 그려본다. 자, 퓨즈니까 끊어지지 않으면 연결돼서 들어가겠죠.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게 전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쭉 가서 선을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끊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면 나중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코일 쪽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